제가 이제 번영로 가에 있는 서늘이라는 곳을 지나다가 아주 이쁘게 자리 잡고 있는 식당 하나가 보입니다. 이름이 아주 이쁘죠. 고사리 식당. 예. 야, 근데 들어오는데 진입로가 이쁘고 로즈마리 다 심어놔가지고 근데 향이 굉장히 로즈마리 향이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것 같네요. 자, 식당에 도착했는데 한번 들어가서 고사리 음식 좀 먹어보겠습니다. 저희는 실질적으로 제주를 쓴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청정 지역이잖아요. 손님들이 맛이 깔끔하다는 그 이유를 처음에는 몰랐어요. 왜 깔끔할까? 근데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않는 순수한 제주에서 나는 식재료 그걸로서 가정식처럼 그런 음식을 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오늘 이제 고사리 갈치 조림을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. 제주도에 오름이 많잖아요. 그 중에 하나인데 검은 오름이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오름이거든요. 유네스코에. 그 오름이 입구예요, 여기가. 그러니까 세계 자연유산인 검은 오름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고사리 식당이라는 데고 이 지역 일대가 굉장히 습한 동네입니다. 그래서 옛날부터 이 지역이 고사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던 동네예요. 그래서 들어오실 때 혹시 건물 외벽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건물 외벽을 천무암 벽돌로 이제 마감을 하셨는데 이끼가 막혀 있어요. 평소에도 그만큼 습기가 있다는 얘기죠. 그래야 고사리가 잘 자란다는 얘기입니다. 근데 재밌는 게 이 고등어를 통째로 한 마리 주시네. 난 분명히 갈치밖에 주문 안 했는데 고등어까지 나와요. 그러니까 이거 일석이조 아닌가 싶고 밑반찬이 보니까요 굉장히 투박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 이거 제주도 밑반찬이구나 싶은 게 딱 여기 보이는 게 있어요. 제주도 말로 양해깐, 양해 뭐 이러는데 이거 반찬으로 주는 집이 제주도 식당들은 거의 없습니다. 자, 음식 앞에 놓고 제 입이 침이 자꾸 보이니까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사리 갈치 조림이고 제가 참 아이 고사리 싫어한 거 봐라. 예, 갈치 한 토막하고 고사리하고 갈치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먹어봅니다. 제주 고사리가 이제 조금만 익혀놓으면 너무 푹 익어가지고 막 갈라진다고 했는데 굉장히 적당히 잘 익히셨어요. 작은 씹히는 맛이 있어요. 고사리 섬유질이 씹히는 맛이 자근자근자근 씹히면서 거기서 이 양념 맛이 배어 나와요. 분명히 내가 고사리를 먹었는데 갈치 조림 맛도 나고 갈치 살 맛도 나고 제주도의 갈치 조림은 뭐 여기저기 많이들 합니다. 그런데 고사리하고 맞춰서 주는 집은 찾기가 힘드실 겁니다. 예. 조금 세팅이 좀 바뀌었죠. 예, 뭐 좀 뭔가 달라졌어요. 달라진 게 참조기 매운탕을 시켰습니다. 산에서 먹는 참조기 매운탕 이 맛이 또 어떨지 좀 궁금한데 우리나라 조기 생산량의 90%가 제주도에서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? 이것도 제주산 생선이라는 겁니다. 제주산 참조기라는 겁니다. 통째로 제주도에서는요 씨알이 좀 작은 생선들 무조건 다 통째로 다 예, 머리까지 다 한꺼번에 다 조리를 해요. 그래서 제주도 말로 온차꺼라고 해요. 온차꺼. 온차꺼 뭐냐면 성한 거 한 마리 모두 다 한꺼번에 그 한 마리 다 준다 이런 뜻인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제주 사람들한테는 최고 손님 접대예요. 온전히 한 마리 다 당신한테 드립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작은 생선들은 사실 가시 발라내는 게 이게 귀찮고 성가셔서 잘 안 먹게 되는데 그냥 가시하고 다 분리가 돼. 그래서 이게 가시 바르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. 제주 식재료를
쓰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게 굉장히 돋보입니다. 지역의 로컬 푸드, 로컬 식재를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점이 돋보이고, 제주시에서 동쪽 그 표선백사라든가 아니면 민속촌이라든가 성은민속마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관광지로 넘어가실 때 한 번쯤 들리시면 좋을 식당인 것 같아요.